고기가 익을 때까지. 하고 여기 보면은 랩터 한 장 있거든요. 어제 방종하고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혼자 좀 일을 했는데 랩터 테이밍 했었어요. 스테우가 죽어가지고 랩터 테이밍 했는데 결국 한 새벽 4시쯤에 죽었죠. 또 그래서 지금 빈 안장만 있습니다. 망할 놈의 콤피들. 고기 하나 더 먹고 사냥에 필요한 거 활과 화살. 11님 북쪽집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죽으시는데 은하공주님이요? 그걸 뭐 제가 간다고 달라질까요? 여기 이거 뭔데 계속 갖고 계시지? 화이트 호랑이님 거, 수월령 거, 수월령 거 이걸 왜 모아? 검님 거, 수월령 거. 도대체 이런 거 왜 모으는 걸까요? 화이트 호랑이님 이거 챙기고 녹화살. 지금 녹화살을 좀 만들어야 돼요. 나코베리 없나? 나코베리 없죠. 아리보리 84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트리케가 있으니까 후딱 나코팅 만들고 바로바로. 아, 똥 싸고. 나도 똥 싸고. 교감이죠? 같이 똥 싸기. 오케이, 오케이. 어, 똥도 두 개나 쌌어. 기특한 놈. 뛰어. 인수님, 수월량? 지금 게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똥 앞에도 빼주고. 뒤에 라지 똥 21시간, 11시간 자리 바꾸고. 비료 없이 똥으로만 식물터로 키우기. 미디움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은하와 공주님 왜 이리 죽으시지?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좀 도와드리고 올까요? 저 카르노 좀 제가 유인 좀 해드릴까요? 지금 어제 잃어버린 스테고 찾으러 가셔가지고 계속 죽는 것 같아요. 얜 스태미너. 나크베리 15개. 오, 시원시원해. 31개. 57개. 예, 갈대수! 갈대수는 진짜 무조건 좀 배워줘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어우, 무거워, 무거워. 자, 불필요한 것들 버리고요. 얘도 중복되는 거 버리고. 이런 거 뭐 내가 먹어주고. 안 들어왔어? 써버래. 됐나? 계속 먹고 있네? 뭐 이리 오래 걸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패치 있었나? 먹는 속도가 왜 이리 오래 걸려? 어? 잠깐만. 나코베리 버렸나보다. 나코베리, 나코베리! 아, 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아직 잠이 들겠어요. 아까 삼계탕에 인삼주 한잔 먹고 와서 집에서 잤거든요. 방금 일어났거든요. 아직 잠이 들겠어요. 아크 렉이 좀 걸린다면 액션 크게 흔들리는 거, 스케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거 줄이면 많이 괜찮아진대요. 우드제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나코틱 만들고 68개 좋아. 고기 빼고 화살.
나 근데 뭔데 여기에 이게 두 개나 있지? 새총이? 얘가 필요해. 타치 플린트 피버. 피버는 뭐 여기 잔뜩 있을 테고. 타치 플린트. 써버래. 아, 저줄이라고요? 제가 좀 렉이 있나요? 제가 좀 렉이 있나요? 어디 갔어? 잠시만요. 쉐이크. 쉐이크 거의 바닥인데? 11님, 제가 아크를 다운받고 있는데 초보라서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받아주면 안 되나요? 나이가 좀 어려요. 나이 몇이신데요? 몇이신데 어리시다고 하지? 갓님 왔자용. 어서와요. 게임도 좀 들어오면 좋을 텐데요, 저분이. 화살 이빨 만들고 오늘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진양 어서와요. 무게 웨이트. 왜 이리 느려? 돌친다 원래 이 정도는 흔들리지 않나요? 햇살님 안녕하세요. 돌친데 이 정도 흔들리는 거 기분 아니었나요? 그럼 여기서 뭐 바꿔야 돼요? 카메라 쉐이크 스케일 요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또 있나? 요거 빵으로 돌릴까? 왼쪽에 있어요? 왼쪽 어디? 이거요? 스케일 요거?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이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완전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흔들리는데요? 화질이 엄청 구려졌는데? 화질만 더럽게 구려졌는데요 지금? 집 앞에 카르노 두 마리 있어요. 맨 밑에 거? 이거요?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요거. 삐까삐까 하지 않나요? 흔들리는 것도? 오리공동이님 안녕하세요. 맨 밑에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그냥 원래대로 갈게요. 내가 지금 화살을 몇 개일까? 어우, 느려. 레오나이님. 느려, 느려. 슬로우 몰프. 똥 싸고. 은하이님은 왜 또 두 배시지? 왜 또 블라인드지? 무료로 나온 아크요. 이 게임이 아크 서바이벌 2 볼드인데요. 이볼브드. 무료로 나온 거는 아크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라고요. 요거랑 같은 방식의 게임인데 뭐 그래픽이나 뭐 공룡이나 똑같은데요. 게임하는 방식이 그 배틀로얄이에요. 헝거 게임. 최종 한 명 살아남는 게임 정해진 시간 동안 고참입니다.
불 끄고. 엄청 재밌어요. 저는 이 게임 질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게임 엄청 재밌어요. 아크밍밍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화살이 160개. 나코틱이 그 정도 못 버텨주겠죠? 69개 우선. 개구리 테이밍할 정도만. 이 정도면 개구리 충분히 테이밍하고요. 무료로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생존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 내에 전투해야 돼요. 이 정도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게 왜 이리 무겁니? 돌. 돌이랑 피가. 얘는 아까 먹으려고 빼놨는데 못 먹었네. 생존 플러스 배틀로얄이죠. 똑같이 레벨 0으로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풀 캐고 나무 캐고 그러면서 테이밍 위주로 갈 수도 있고요. 집을 지어가지고 스미스를 만들고 철기시대로 갈 수도 있고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서로 싸우면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바꾸고. 됐어. 자,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식물털이 두 개 잘 자랐고요. 하고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 뱀이랑 이것저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헬스 트리케 데리고 가고요. 뱀이랑 악어. 걔 때문에 어제도 한번 죽었죠? 두 번 죽었나? 나 지금 길을 좀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 막혔죠? 역시 잘못 들었죠? 무적 엘지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적 엘지님. 정품이 더 좋은 게 있구만. 이 게임도 오래 하면은 지겨워요. 저 지금 이거 4개월 넘게 했는데 많이 질려요. 물론 좀 질릴 때 되면은, 질릴 때쯤 되면은 공룡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긴 한데요.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좀 많죠. 근데 어우, 생존 게임 자체가 좀 질리는 것 같아. 이제 은하공주님 계속 죽네요. 은하공주님 잠시 여기 남쪽으로 내려오시겠어요?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사시다가 고기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다시 북쪽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 게임이 원래 정식 발매가 1월이었는데 지금 한 반년이 더 미뤄졌죠. 늦춰졌죠. 이게 베타 버전으로 나온 지가 벌써 1년 넘었을 거예요. 똥 싸고 똥 죽고. 오늘은 요 트리케를 이용해서 나머지 식물터렛도 전부 다 지읍시다. 소문을 듣지 않은 고랩으로 테이밍하면 테이밍한 공룡 죽인다던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랩으로 테이밍 안 하면, 아, 테이밍을 안 하면은, 쭈랩 하면은 죽인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쭈랩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진정한 밀림, 진정한 야생 밀림. 나무가 너무 빼곡해. 이런 데가 인간의 손을 거치는 순간 허벌판이 되죠. 민둥산. 오케이, 낙대만 먹었고요. 도라지님 안녕하세요. 아, 스태미너 뭐 있다고 이렇게 또 무거워. 버려. 이런 거 다 버리고 얘도 버리고. 이게 풀을 캐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풀을 캐게 돼요. 나무 툭툭 건드렸을 뿐인데. 케이님도 어서오세요. 하고 우리 부족님들 제발 쪼랩 좀 하지 맙시다. PVP인데 진짜 공간 없어 죽겠는데 계속 쪼랩만 갖고 와 이분들. 테이밍한 사람만 탈 수 있게 하죠.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뭘 같이 살아요. 같이 하는 게임이죠. 부족 게임.
요 위쪽에 깨구락지가 보일 거야. 오늘 깨구락지 테이밍하고 바로 철집 들어갑시다. 아우, 피라냐들 이거 멈춰있는 것 보소. 뭘 꼬라봐. 더러운 피라냐들. 큰머리가님도 안녕하세요. 잠깐 스태미나 좀 모으고 몇 가지 죽어라. 디케 둘둘둘님도 안녕하세요. 뭔 피라냐가 백사요. 개구리가 어디 있나? 이 뭔데 너? 자, 죽은 고기들의 똥을 싸준다면 자연으로 들어가겠죠. 걸음이 되겠죠. 생방이랑 채팅 속도랑 딸리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전파가 갔다 오기 때문에. 아, 뱀. 숨 안 차니? 어, 뱀 따위야. 이 닭고기랑 거의 맛차이가 없는 뱀 따위야. 잠자리 한대 맞았는데 그냥 가네? 포이유이님도 안녕하세요. 무슨 공룡 테이밍 했어요? 지금 테이밍 한 게 우리 수월님이 해주신 게요. 트리케랑 쫄보. 어저께 제가 그 랩터를 했는데 방송 끄고서 죽었어요. 깨구락지 발견. 우선 깨구락지에 집중하면 안 돼. 저 뒤에 뱀이 있다가 또 찾아올 거예요. 애들 내려서 레벨을 좀 확인 좀 하고. 85개 콜! 80콜! 80콜! 저 뱀이 문제죠? 아예 잘못 샀어, 잘못 샀어. 뱀이 슬슬 올 텐데. 너 맞았을 텐데. 오케이, 유턴. 자, 집 쪽으로 가자. 어우, 큰 똥, 라지 똥. 여기 오다 많이. 기절은 아닐 테고요. 폭인가? 아니면 아깝게 안 맞았나? 아, 나 이 똥 포기 못하겠어. 내 똥. 별빛 11라고님 안녕하세요. 야, 아까 기가 막힌 놈 어디갔지? 80짜리? 얘는 몇이야? 아, 얘가 80? 분명 맞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집으로 가자. 여기 건너서. 잠깐, 여기가 집이 아닌데? 이쪽 방향이 아닌데? 저기, 저기, 저쪽이죠? 이게 뭐 이리 포기가 빨라? 얘 왜 이리 포기가 빨라요? 너 이러다가 기절한다. 빨리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요. 두 마리. 럭키죠, 럭키. 수월님이 집 쪽에 아르젠도 해놓으셨어요? 수월님 왜 그리 열심히 해? 호랑이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아, 스태미너, 스태미너. 여기 올라가서 얘를 미끼 삼아 여기 두고 내추럴 패시브 뛰어. 일로와.
쟤 왜 또 저기서 또 포기했니? 80 맞지? 16? 야, 80 어디 갔어? 80 어디 갔어? 야, 니 친구 어디 갔니? 니 친구 어디 갔니? 28? 야, 80 어디 갔어? 이거 뭔가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뱀? 아까 그 뱀이죠? 야, 이거 또 한 대 맞고 튀는 것 봐. 깝시질 말던가. 야, 이놈아. 야, 이거 넘어가는 거 보소. 죽어. 방해하지 말고 죽어, 임마. ERWFC님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안 깝셨으면 됐지. CB는 지가 먼저 걸고, 이거 뭐니? 완전 깡패야, 깡패. 레벨도 112 주제. 얘 우선 프라임 좀 캐고요. 프라임 더럽게 안 나오네. 그지 같은 놈. 그냥 레벨만 높아. 빙 따. 얘는 레벨 몇일까? 16. 빨리.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제가 그거였죠. 80짜리. 우선 그 사이에 또 뱀한테 물릴 수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좋아. 레벨 잠시 봅시다. 어디 갔어? 야, 니 친구 어디 갔냐고. 니 친구 80짜리 파란색. 16? 헷갈리게 지리? 야, 80 어디 갔어? 80! 모치님 안녕하세요. 그냥 레벨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할까요? 아씨, 80. 80까지 가자, 80. 80 있어야 돼, 80. 아까 80이 파란색이었죠. 개구리는 레벨이 생명이에요. 서브 안 뜨는데 스팀 닉네임 좀 알려주세요. 저 스팀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버 발견, 비버 발견, 야생 비버. 저 스팀 그걸로 따라오시려면 호랑이님이나 그쪽으로 따라오세요. 검님이나. 헤엄치면서 똥싸기. 레벨 낮으면 벌레한테도 죽는 게 개구리예요. 80 착했습니다. 아까 그 80. 스태미나 잠깐 채우고요. 아, 얘는 아까 화살 3방이나 맞았는데 왜 안 때려와? 중간에 기절했나? 여기 없잖아. 여기 없죠? 중간에 진짜 기절했나? 야, 비버가 물속에 있으니까 개구리랑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거 헬스, 저 웨이트 좀 짓고. 비버가 너무 탐나요. 비버 해서 뭐해? 나 비버 스미스 한 장 씌우고선 스미스 한 장 제대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굳이 비버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 나 이것들이 죽으려고 진짜. 야, 아까 니 친구들 일가족 전멸하는 거 못 봤니? 죽어. 걸리적거린다. 멍청이님 어서오세요. 스미스보다 비버 있으면 나무 보자. 조금만 녹아다 뛰어서 나무 캐요, 그냥. 야, 아까 그 28짜리 아니야? 16. 부산 뚱뚱이님 안녕하세요. 아씨, 80 어디 갔니?
캐릭터 레벨 48이요. 네, 11님이래, 케이님. 케이님이 11님 이렇게 부르니까 채팅방 있는 게 버릇돼서 네, 11님 이러고 있어. 야, 아까 28? 12. 완전 쪼랩들. 난 지금 28이 필요한데? 아, 예, 80이 필요한데, 80? 아까 여기 물에서 따라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나? 속보, 10살 아들과 40세 가장이 있는 가족에서 아크라는 게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얀 개구리 귀여워요. 아크 하시는 분들이 하얀색, 저 뭐라고 하지? 하얀색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희귀하다고. 이것들이 아까 깝샷지. 이거 비버 잡을까, 비버? 16 쪼랩 안에. 예, 알비노, 알비노. 저게 80짜리였나? 우선 주변에 피라냐를 다 죽였기 때문에 맘 편히 한번 헤엄치고요. 아닌데, 얘 아닌데. 28. 아까 80이 어디 갔지? 나 환장하겄네! 똥 아니야, 똥 아니야, 똥 아니야. 아, 나 똥만 보면 반응해가지고. 야, 깨구리가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어? 우선 1대 피라니는 다 죽였습니다. 깨구락지 아예 없어졌어요. 케이님 접속하셨어요? 근처에 계세요? 뭐가 가까워요, 저랑? 아니, 서버를 알려드려도 못 들어오셔, 이분들. 테이밍할 만한 애가 없어요? 똥 싸고, 애국이야와. 비버도 너무 쪼랩이라 테이밍하기가 싫고. 비버는 어떻게 그 기존에 초식동물 테이밍하듯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기절시키고선 저 나즈베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스태미나 진짜 더럽게 달린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비버 테이밍은. 비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아, 나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넣어주는 거, 아우, 너무 귀찮더라고요. 따라와. 스태미나가 딸려가지고. 어디 갔어? 깨구리 어디 갔니? 우리의 깨구리. 96? 야, 피하지마! 나 이렇게 못 쏘니? 가까이서. 오케이. 야, 째! 째자. 96 좋아, 96 좋아. 야! 궁디팡팡. 혓바닥으로 궁디팡팡. 김호띠! 우리가 개구리를 테이밍해서 탔을 때는 물속에서 공격이 안 되는데 야생 개구리는 그게 되더라고요. 도망갈까봐 우선데 확인하면서 봐요. 뒤에 바로 있습니다. 맞았지? 물속에는 안 맞나? 똥똥똥. 96. 야, 나와, 나와, 나와. 야, 밖으로 나와. 어, 물속에서 나가네? 오케이, 오케이. 넌 왜 따라왔어? 팔로잉 내가 괜히 했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야, 이 멍청한 놈아! 저쪽. 이쪽 방향 맞아요. 또 안 따라와. 28, 저리 가. 제어 96.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레벨만 보게, 레벨만, 레벨만. 16. 96, 어디 갔어? 돌땡이. 96, 어디 갔어? 야, 이것도 포기가 너무 빠른데? 이 아까 그 16짜리 걘가요? 야, 레벨만 볼게. 16, 16, 16. 겁나 뻑이네, 16짜리가. 기회를 잃어버리심 찾을 수 있습니다. 96이랑 85는 다 하죠. 야, 뭐 이리 빨리 없어져? 고사에 또 밤인가 왜 이리 어두울까요? 주변 일대 개구리가 없는데? 2속이요, 2속. 제 2속이요? 제 2속 120인데요? 더 찍을까? 야생 비버가 오래 살면 비버 댐이 생성되는데 그 댐에 템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야생 비버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아, 나 망할 개구리 진짜. 아, 나 세상에서 개구리 태밍 제일 귀찮아. 아, 우리 부종님 들어와서 개구리 좀 잡아주세요. 나 개구리 싫어 싫어 싫어. 또 찾으러 가, 또 찾으러 가. 아, 완전 왔네. 고래 개구리를 찾아서. 이거 아마 만렙 찾는 느낌이죠? 오늘 잘하면 만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어 발견, 악어 죽어야지. ZW3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어야, 싸우자. 어차피 우린 한번 붙을 인생이었어. 일로와. 스태미너, 스태미너. 재밌지? 아르젠을 먼저 하시징. 그럴까요? 아르젠 먼저 하는 게 나을 뻔했나? 아르젠 타고 와가지고 개구리 하는 게 나을 뻔했나? 야, 너 물로 가지 마, 물로 가지 마, 물로 가지 마, 망할 놈아. 96. 어디 갔었어? 쨔. 더 맞으면 안 돼, 더 맞으면 안 돼, 더 맞으면 안 돼, 더 맞으면 안 돼. 기절한다, 기절한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5배율이에요, 5배율. 잠들었어. 아, 나! 아, 트리켓도 죽겠네.